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The Incarnations of Abel, 아벨의 다시 시작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라 길굴림 Chapter 29, Section 2, A 파트이고요. As we already know, a ruach cannot reincarnate until the nefesh has first done so and been rectified. 우리가 아시다시피 루아흐, 영혼에는 이제 네페쉬 루아흐 네시마가 있죠. 보통 일반적으로요. 그래서 루아흐는 우선적으로 네페쉬가 고쳐진 이후에야 다시 고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Chapter 1, Section 2에서 이야기했었죠. When the ruach itself has been repaired, the neshama will then undergo rectifications. 까지 고쳐지게 되면 비로소 네샤마도 고쳐질 수 있습니다. In Abel's case, though the nefesh and ruach were damaged and mixed together with evil, his neshama remained completely good.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아벨은 가인과 다르게 네샤마는 네페쉬 루아흐와 다르게 상처를 입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아벨의 경우에는 네페쉬 루아흐는 선과 악이 섞여 있었지만 네시아마는 온전하게 선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Thus, 따라서 when his nefesh reincarnated, it first went to Seth or Sheth, the son of Adam. 따라서 그의 네페시가 다시 시작했을 때 누구를 통해서? 셋을 통해서. 이제 성경에 보시면 이제 아벨이 살해를 당한 이후에 셋째 아들로서 아담으로부터 셋이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의 네페시, 어떻게 보면 영혼들을 담는 첫 번째 그릇이 다시 태어나게 됐을 때 셋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This caused the evil to be separated out, which was later given to Balaam or Bilam, the wicked. 어떻게 보면 셋의 탄생과 더불어서 아벨에게 있었던 두 가지 성향, 즉 선한 성향과 악한 성향이 있었다면 악한 성향이 떨어져 나갔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셋에게는 선한 성향이 이어지게 되고 악한 성향은 이후에 발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In both of these levels, the good and the evil of the nefesh was previously included in Abel. 따라서 이후에 발람으로 혹은 히브리어로 빌암으로 나타난 악한 측면과 그다음에 셋 혹은 히브리어로 쉐스 로서 나타나는 선한 성향, 이두 네페시의 선한 성향과 악한 성향은 모두 이전에 아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As alluded to in his name, 특별히 아벨이라는 이름을 살펴보면 the hay of Abel hinting to the good which was given to Sheth. 특별히 이제 아벨에게 선한 성향과 악한 성향이 있었다는 사실을 히브리어로 살펴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보시면 아벨의 경우에 혹은 영어 에이블의 경우에는 히브리어 철자로는 헤이, 벳, 라멧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헤이는 맨 앞에 헤이는 쉐스에서도 쉐스와 더불어서 뒤에 나오는 This is the secret of the verse. Everything you shatter under his feet. 그러니까 약간 언어유희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신비적으로요. Which has the letters shin, tav, sheth, plus the hay. 그러니까 시편 8편 7절을 보시면 모든 것을 당신께서는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라는 구절을
히브리어를 읽어보시면 이제 두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이제 샤타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샤타를 보시면 신, 타브, 헤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신과 타브를 셋으로 해석한 거고요. 이제 셋이 히브리어로는 셋이니까요. 이제 신, 타브를 셋으로 번역을 한 거고, 아, 해석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헤이를 아벨에서 온 선한 성향으로 해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진짜 카발라적인 해석이죠. We already explained that this psalm is about Moses, about whom it says you made him only slightly less than the angels. 물론 우리는 아는 바 같이 이 시편 구절은 모세에 관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 6절에 보시면 당신께서는 그를 천사들보다 약간 못하게 지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대 전승에서 이제 모세에 대한 이야기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카발라적으로는 더 거슬러 가면, 그러니까 모세에 대한 이야기이긴 한데 이것은 또한 It is Seth himself as we will soon explain. 이것은 또한 셋에 대한 이야기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명할 것입니다. 이것은 암시적으로 뒤에 모세와 셋이 또 왜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제 이야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The evil of Abel's nephesh is represented by the letters Bet Lamed. 자, 우리가 아벨 혹은 에이벨의 히브리어 단어를 보시면 헤이 베트 라멧으로 구성되어 있죠. 헤이라는 건 선한 성향으로 해석을 했는데 그럼 나머지 베트 라멧은 악한 성향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Which is the secret of the verse. 그래서 이에 대한 구절로서 시편 147편 20절에 따르면 They know Baal such judgment. 이제 히브리어 옛날 히브리어로는 이제 발이라는 게 이제 not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보통 로로 사용하는 것을 이제 또 약간 문어체로서 발을 not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보시면 이제 시편 147편 20절에 그들은 그러한 심판들 혹은 법도들을 알지 못한다 할 때 영어 낫에 해당되는 건 이제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건 뭔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For these two letters refer to the Klipot and the Bet Lamed of Bilaam.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Bet Lamed라는 것은 클리포트의 세력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모세 때 모세의 대적자였던 한국어 성경으로는 발람, 히브리어로는 빌암에 들어있는 베트라메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을 보시면 히브리어로는 빌암이라고 발음하는데 베트라메드 아인맴으로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제 기억에는요. 거기서 맨 앞에 글자를 보시면 베트라메드로 구성되어 있죠. 해석을 보시면요. Elohim or Elohim made this opposite that.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서 7장 14절을 보시면 엘로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저것에 대응하여 만드셨다. 그러니까 이것과 그것에 반대되는 저것을 만드셨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보통 카발라 학자들은 이것은 시트라카라 그리고 that 저것은 거룩한 것,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만드셨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이죠. 아마 이제 카발라 학자뿐만 아니라 이제 유대 현자들이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도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이것과 저것을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전도서에서는 뭐 어떤 것과 그에 상반되는 것, 추운 것이 있으면 따뜻한 것이 있고 이런 어떤 반대되는 것을 많이 언급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과 저것은
서로 반대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만드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Balaam stands opposite Moses. 그래서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발람은 당대의 모세에 대적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히어로물을 보시면 주인공이 있고 히어로가 있고 히어로에 반대되는 빌런이 있죠. 그 빌런이 발람이고 이제 히어로가 모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On the wrong side of the fence. 그래서 이제 모세는 거룩한 측면에 발람은 악한 혹은 이제 클리포트 악한 세력의 대표격이 되는 것이죠. Therefore, 따라서 does the RE put them together in this paragraph?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상루리아는 그 이 둘을 같은 패러그래프에 이제 같은 문단에 등장시켰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This is seen in Balaam's name. 그리고 우리가 발람의 이름을 살펴보면 맨 앞에 Bet-Lamed 이 두 단어가 이 두 알파벳이 are the beginning 처음에 등장하고요. And end letters of Torah. 그 다음에 뒤에 등장하는 건 이제 발람의 뒤에 발람이란 이름 뒤에 아인 맴이 등장하는데요. 이제 리쿠테 모하란 그러니까 이제 라비 브레슬러브 라비인 이제 나흐만이 라비 나흐만의 유명한 저서 중 하나죠. 그 중에 이제 리쿠테 모하란에 따르면 아인이라는 것은 게마트리아로 70이라는 숫자값을 갖고 있고 이것은 토라의 70가지 얼굴들을 의미한다 라고 해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맴은 게마트리아로 숫자값으로 이제 40이라는 숫자값을 갖기 때문에 신의 산에서의 40일을 의미한다 라고 해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발암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비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 발이라는 것이 앞에서 우리가 봤다시피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negative.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토라의 70가지의 얼굴들을 부정하고 신의 산에서의 40일을 부정하는 결국 하나님의 계시와 어떤 얼굴을 부정하거나 혹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제 발람이다. 빌암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이 베트 라메드를 거꾸로 해보시면 라메드 베트가 됩니다. 히브리어에서 라메드 베트는 레브라고 해서 마음이란 뜻을 갖고 있죠. 마음 혹은 심장. 그래서 산헤드린 106장에서는 이제 The merciful one wants the heart. 자비로우신 그분께서는 마음을 원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마음이란 단어는 구약 성경이든 기독교의 신약 성경이든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The Torah was given for the heart and it associated with Bina. 그래서 마음이라는 건 사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라고도 감히 말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마음은 어떤 의미로 비나와 같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아르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아르서에 따르면 비나 그것으로부터 디님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디님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게브롯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 혹은 어떤 법도들은 모두 비나 이해로부터 나왔다.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Therefore, 따라서 These same letters are explained here to refer to the hold of the Sitrahara. Balaam was a very great soul. 따라서 이 발람이라는 이름 안에 발, 부정적인 의미의 아니다라는 뜻과 더불어서 거꾸로 했을 때는 랩, 마음이란 뜻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다는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이 발람은 단순한
시트라 아하라의 속성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즉 발람은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great soul, 매우 크고 위대한 영혼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Soon we will see that providence brought him back many times and was busy in his tikkun.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 영상이나 이전 글들을 참고해 보시면 사실 피조 세계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함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높은 영혼 가운데 특히 가인의 속성에 속한 영혼들의 경우에는 그리고 가인의 어깨에 속한 혹은 아담의 어깨로 표현되는 가인에서부터 떨어진 영혼들은 영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던 만큼 더 깊은 곳으로 떨어진다고 했었죠. 그리고 그것은 사실 가인과 에서처럼 호크마의 속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심리적으로 보면 무의식적인 영역 혹은 어떤 계시의 측면에서 보면 숨겨진 측면의 지혜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은 언젠가 궁극적으로는 회복되어야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야곱이나 아벨로 표현되는 어떤 계시된 보여지는 것으로 일단 진행이 되어지고 회복이 진행되어지고 그것을 전제로 호크마가 해석되어졌을 때에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결국 마찬가지로 발람이 가지고 있는 영혼 혹은 발람이 상징하는 그 영적인 측면 역시도 궁극적으로는 회복되어야 할 위대한 어떤 큰 수준의 영혼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섭리는 이 발람이 상징하는 그 영혼으로 하여금 여러 번 거룩한 측면으로 돌아오도록 그리고 회복되도록 노력하셨습니다. His problem was an impure heart. 그런데 발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봇 5장 19절에 따르면 정하지 않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발람이라는 이름 안에는 마음이란 뜻은 있는데 그 마음이 정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As seen from his reincarnation in Nabal.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다윗의 대적자였던 나발에게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이 카발라적인 의미에서는 이제 발람이 발람에 고쳐지지 않은 측면이 이제 나발에게 이어졌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따라서 나발에게서도 이러한 특성이 보이게 되는데 whose heart died in him. 나발의 경우에 마지막에 보면 성경에 보면 이제 그 안에 있는 마음이 죽었다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refore 따라서 this heart letters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are the ones through which the negative energies nurtured from Balaam. 따라서 이 나발이라는 이름도 재미있는 점이 나발이라는 단어에도 베트 라메드가 들어있습니다. 그 베트 라메드는 어디서 왔는가 했을 때 카발락자들은 신비적으로 발람에게 있던 베트 라메드가 나발에게 왔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왔다는 언어 유의도 있겠지만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카발라는 게마트리아나 뭐 여러 가지 언어 유의 테무라나 여러 가지 방법을 쓰기 때문에 그러한 이름 속에서 이름의 연관성에서 발람의 어떤 영적인 측면이 나발에게 이어졌고 그러한 어떤 부정한 마음의 속성이 나발의 행동과 삶에서도 드러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We mentioned previously that even the level of evil that was separated from the good must have necessarily contained an element of holy sparks. 우리는 앞에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악이라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선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과 악을 굉장히 이제
물질적인 세상의 기준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이 완전히 대립한다고 보죠. 하지만 완전히 대립한다고 보지 않죠. 입체적으로 보죠. 보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속한 세계는 아시아 세계라고 표현할 수 있고 아시아 세계는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물론 영적인 세계가 거리적 개념은 없지만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 본질 가까이 있었다면 악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이라는 건 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이나 의지에 반하는 것을 우리가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단순히 어떤 살인이나 뭔가 살생을 우리가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 카발라적이나 아니면 영적인 의미에서의 악은 그냥 단순하게 최초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에 반하는 것을 악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의 악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악이라는 전제 하에서 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사실상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비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선이라는 것은 존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약간 cosmological,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시작의 관점에서 보면 약간 뭐 신학적으로 보면 창세기론적 관점에서 보면 카발라에서 이야기하는 창세 혹은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이 자신을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자신을 부정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수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찜쭘. 근데 인간적 언어로 표현을 하면 자기 부정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가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나 카발라적인 의미에서 세상은 사실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존재 그 자체에 하나님이 자기를 수축했을 때, 자기를 부정했을 때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는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자신의 존재의 빛을 가느다랗게 집어넣어서 창조를 시작했다라는 것이 이제 카발라에서 이야기하는 창조론의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선이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 의미에서의 선이 아니고 존재 그 자체, 존재케 하는 것을 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의미에서 악이 만약에 이 세상에서 뭔가 행동을 하고 실존하는 것으로 존재하려면 악조차도 선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을 존재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단순하게 정리를 하면 그리고 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악조차도 악마조차도 거룩한 빛을 필요로 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룩한, 그러니까 존재케 하는 거룩한 빛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러니까 뭐 악마조차도 상징적으로 악마라는 것이 물질적으로 우리가 뭐 어떤 동물이나 이런 걸로 표현을 한다면 동물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과 음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인 의미에서의 이 악한 존재 혹은 악한 세력 역시도 거룩한 빛을 필요로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And this is the secret of Balaam, the prophet. And what the sages mean when they say that he was equal to Moses?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발람을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이고 또한 현자들은 발람을 가리켜서 성경 해석에서 발람을 마치 모세에 대응되는, 그러니까 모세와 어떤 약간 어떤 의미에서 동급되는 대적자로 표현하는 이유입니다. Who was from the good of Seth, as we'll explain.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는 아담의 후손 가운데 셋에서부터 셋이 가지고 있던 선한 속성이 이어져 온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발람은
셋의 악한 측면이 이어져 온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이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설명할 것이라고 합니다. The little amount of good that was in Balaam reincarnated into Nabal, the Carmelite, which was the beginning of the Tikkun. 그런데 이제 우리가 큰 의미에서 거시적 관점에서 이 발람과 나발로 이어지는 이 역사, 이 고침의 역사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있던 악한 속성을 고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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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쳐가면서 고쳐가면서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온전한 선으로 바꾸시는 행위 혹은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의미에서 아마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람에게 있었던 조그만한 선이 갈멜 사람 나발에게로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즉 나발이란 존재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고침의 시작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앞에서는 단순하게 발람의 어떤 속성이, 악한 속성이 나발에게 이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발람의 선한 속성이 나발에게 이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둘 다 어떤 의미로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악을 이야기할 때 만약에 악이 80%가 있고 선이 20%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보편적인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발람 안에 있는 악을 보시기보다는 선한 그 조그만 양의 선을 보시고 나발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발람에게 있었던 어떤 악한 속성을 고쳐나가면서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선악의 개념을 정의를 했었죠. 그런 개념에서 악을 이제 선으로 바꾸시는 과정을 인도하셨고 따라서 그러한 의미에서 나발, 갈멜 사람 나발은 물론 다윗에 대적했던 악한 사람이었지만 큰 의미에서는 발람에게서 있었던 어떤 악한 속성을 이어서 물려받아서 고쳐가는 과정의 일환 혹은 그 시작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Balaam's only power was in his mouth. By speaking Lashon Hara. 여기서 이제 Lashon을 Lashon이라고 표현한 거 이제 동유럽권 약간 하시디즘이나 약간 그쪽에서 발음할 때 약간 카메츠를 이렇게 발음해서 그렇고요. 하여튼 현대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하면 Lashon Hara, Slander and Cursing. 우리가 이제 조화르서 같은 데서 많이 이야기 되는데요. 이 발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능력은 바로 그의 혀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약간 사르만 같은 유형의 빌런이죠. 그래서 라쇼나라, 라쇼나라라는 것도 직역을 하면 악한 혓바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랜들, 약간 중상모략이나 커싱, 저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실제로 발람이 하려고 했으나 실패한 것도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를 내리려고 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그래서 오히려 축복을 내리게 되죠. Therefore, after Pinchas killed him, he reincarnated into a rock that could not speak, to rectify the Lashon Hara that came from his mouth. As we stated, a person can reincarnate into Jomeach and Chaya or Medaber. 따라서 핀하스 혹은 이제 우리가 흔히 한국어 성경의 비느하스가 이제 이 빌람을 혹은 발람을 죽이고 나서는 발람이 돌로서 다시 시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물질적 의미에서 진짜 돌로 다시 시작했는지 혹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돌로 다시 시작했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돌이라는 속성 자체가 우리가 알다시피 could not speak, 말을 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샤라 크두샤에서도 아마 이러한 어떤 무생물, 도멤,
inanimate, 그러니까 무생물계 좀맥, 식물계 하야, 동물계 그다음 메다벨, 이제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인간계, 언어를 구사하는 인간계, 이 네 가지 카테고리는 이미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러한 카테고리 범주나 아니면 그것을 바탕으로 신학적인 어떤 철학적 전개를 했던 람밤, 마이모니데스의 어떤 유산을 물려받아서 이 샤라 길굴림에서도 이 네 가지 카테고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보통 카발라에서는 이제 도멤, 조메하야 메다베르를 물론 물질적인 것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지만 마치 요드의 바벨을 모든 세상을 구성하는 약간 DNA처럼 해석을 한 것처럼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세계가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도멤, 조메하야 메다베르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마치 네페슈락, 네샤마 하야처럼 영적으로 완전히 스스로 뭔가 할 수 없는 상태, 약간 영적인 특성을 의미한다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비나스에게 사례를 달한 이 발람은 다시 시작하게 될 때는 영적으로 완전히 능력을 잃어버린 마치 벙어리와 같은 돌과 같은 수준으로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돌 혹은 무생물계라는 건 이제 온전히 받을 수밖에 없죠. 내가 뭔가 행동하거나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죠. 영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상태 혹은 그러한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조메아 식물계 같은 경우에는 성장까지는 할 수 있죠. 하지만 뭔가 변화를 일으키거나 이동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성장은 하지만 위로 성장을 하지만 뭔가 행동을 하거나 변화를 일으킬 수는 없죠. 그 다음에 동물계 하야 같은 경우엔 이동까지는 됩니다. 이동까지는 되는데 뭔가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하지만 언어를 구사할 수는 없죠. 보통 언어라는 것은 초월적인 능력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어떤 영적 더 상위의 영혼과 교류를 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메다베르, 그래서 인간계를 메다베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메다베르라는 건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혹은 말을 하는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메다베르의 수준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교통 혹은 소통을 할 수 있다 영적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물질적인 의미에서 뭐 발람이 돌이 되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무생물계로 다시 시작을 하게 될 경우에 실제로 뭐 무생물계로 몸을 입게 되면 사실상 고침이 가능하지 않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보기 때문에 이건 약간 영적인 상태나 혹은 영적인 특성이 돌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혼자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이건 개인적 해석이고요. However, 그러나 when Nabal followed in his ways and spoke Lashon Hara about King David, say, who is David and who is Ben Ishai? He reversed the tikkun. 아무튼 이렇게 발람이 어떻게 보면 스스로 화를 자초해서 고치진 못할 망정 돌과 같은 상태가 됐죠, 영적으로. 그러니까 아예 뭔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없고 온전히 하나님의 고침의 사역을 혹은 그 때를 기다리는 존재로서 계속 유지되다가 어떻게 보면 나발이라는 존재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죠. 기회를 얻은 거죠. 그래서 나발을 그런 의미에서 아마 고침의 시작점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발로서 다시 시작한 이 영혼이 다윗왕을 만났을 때 또다시 악한 의미에서의 주둥이를 이제 벌린 것이죠. 주둥아리를 이제 함부로 열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에서 다윗이 누군가? 이새의 아들이라는 자가 누군가? 그러니까 이제 빈정거리는 거죠.
다윗 나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세의 아들이 누구야? 어떻게 보면 왕인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을 한 거죠. 그래서 비아냥거리면서 어떻게 보면 악담을 이제 퍼부은 결과로서 he reversed the tikkun. 하나님께서 개혁하신 고침의 과정을 역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not only did he not rectify the previous sin, but he added it to the damage. 그 결과 나발에게 이어졌던 그 영혼은 나발로서 다시 시작한 영혼은 나발의 행동 때문에 이전에 저지른 죄를 고치지 못한 것에 머문 게 아니고 오히려 거기에 더 상처를 덧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차라리 아무것도 안 했으면 뭐 0이라도 됐을 텐데 마이너스를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오히려 흠을 더 상처를 더 벌려 버렸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erefore 따라서 it says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7절을 보시면 and he was a rock. 그리고 그는 돌이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발람과 나발을 연관시킬 수 있겠죠. 여기서도 다시 한번 나발로서 다시 시작한 이 영혼은 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돌과 같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또 나발이 진짜 돌이 되었다고 해석하진 않고 보통 돌과 같이 굳어버렸다. 몸이 굳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렀다. 뭐 이렇게 표현하겠죠. Since his mazel or mazal, so how previously he had reincarnated into silent stone. 그러니까 카발라학자들은 이렇게 보는 거죠. 나발의 영혼이 본래 발람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발람도 돌이 되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의 영혼 역시도 이 마잘이라는 거 어떤 의미로 이제 영혼의 뭐 에센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이 볼 때 혹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영적인 세력 혹은 하늘의 운행을 일으키는 그냥 영적인 피조물들 혹은 피조세계 혹은 피조물의 피조세계의 어떤 영적인 세력들 혹은 뭐 그들이 볼 때 이 나발의 영혼은 본래 이 a silent stone 스스로 말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는 돌로서 죄값을 치르고 있었다. 혹은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또 한 번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니 죄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저주를 내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으니 그는 다시 돌로 되는 게 마땅하다라고 결정하여 그가 다시 돌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And then 그 결과 his heart died within him. 그의 안에서 그의 마음은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단순하게 뭐 해석할 수 있죠. 물론 뭐 의사 혹은 뭐 의사의 관점에서 이 뭐 돌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뭐 철학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카발라적으로 보면 그의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 그의 이름 안에 암시되어 있는 그 라메드 베트 혹은 베트 라메드 즉 어떻게 보면 아벨로부터 이어져 내려왔지만 고쳐지지 못한 악한 속성이 고쳐지려고 여러 번 시도되었지만 실패함으로써 돌과 같은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그에게 주어졌던 그 성향, 즉 라메드 베트, 그의 마음은 멈춰버렸다. 죽어버렸다. 그의 안에서 성취되지 못했다는 것을 그의 마음은 그의 안에서 죽었다. 라는 식으로 표현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King David was the expression of Moshe in his generation.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 왕 시대에 다윗은 모세에 대응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에 모세는 아벨의 선한 속성을 대변하고 발람은 악한 속성을 대변했다면
다윗 왕 시대 때에 다윗 왕은 모세에 이어서 어떤 아벨의 선한 속성을, 그 다음에 나발은 아벨의 악한 속성을 대변한다, 혹은 그것의 구체화된 것이다 라고 이제 카발락자들 보는 것이죠. Therefore, 따라서 was Nabal or Balaam against him?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아벨로부터 비롯된 선한 속성과 악한 속성이 각각 모세와 발람, 다윗과 나발로서 구현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나발은 다윗 왕에게 대적한 것이고 발람은 모세에게 대적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벨의 다시 시작함이라는 주제였는데요. 제가 약간 혼동해서 약간 가인과도 연관시키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재밌게도 가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가인과 관계 있는 것은 가인의 동생,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사실뿐이고, 사실 나발도 그렇고, 나발도 갈멜 사람이지만 큰 의미에서는 우리가 길라 사람이라고 표현하듯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하나죠. 그리고 발람 역시도 물론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거슬러 가면 아벨 혹은 셋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은 아닙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아벨의 후손들 가운데에서 상징적으로, 혹은 아벨로부터 뿌리를 둔 영혼들 사이에서 아벨이 가지고 있던 악한 측면과 선한 측면이 있는데, 항상 세대 세대 가운데의 중요한 기점마다 이 둘은 대적해 왔었고, 그 가운데서 왜 그 둘은 대적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는 거슬러 가면 아벨에게 있었던 고쳐져야 될 악한 측면과 상처를 입지 않은 선한 측면이 존재했었고 공존했었고, 그것이 그 세대들 가운데 영향을 끼치고, 이제 그것이 구현된 것이 모세와 발람, 그 다음에 다윗과 나발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나발 혹은 발람의 이런 측면, 악한 측면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고치기 위해서 힘을 쏟는 대상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가인의 뿌리를 둔 영혼들처럼 고쳐질 대상이 되겠죠. 물론 그 가운데는 재밌는 점이 뭐 여기 등장하지 않지만 룻과 같이 고쳐지는 케이스도 있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개인적으로 뭐 여기서 이야기는 안 하지만, 그래서 아마도 물론 룻으로부터 또 재밌는 점이,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고 이세 또 조상이 룻이죠. 그래서 다 얽혀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